네, 저희 팀의 롤모델은 바로 신화 선배님들입니다. 네. 신화 선배님. 네, 저희는 신화 선배님들처럼 오래오래 우정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습니다. 당연하죠. 네, 앤디 형을 가장 닮고 그 닮고 싶은 싶습니다. 사람은 없습니다. 네, 당연하죠. 때로는 나는 뭐 민우 선배님도 네, 닮고 그렇죠. 싶고. 근데 앤디 형 사랑해요? 네, 앤디 형 사랑합니다. 당연하죠. 네. 뭐,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어떤 식으로? 군대. 일단은 저희의 모니터링을 자주 해주시고요. 이게 좋다, 이게 나쁘다 하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. 이렇게 조언 같은 걸 많이 해주세요. 저희는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. 그냥 같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료라고 같이 잘 돼야죠. 네, 다 같이 잘 돼야 됩니다. 저희는 저희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한한 성장. 네, NPS 형들보다 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데뷔하지 않았고요. 그냥 약간 프로모션하고 팬미팅 하면서 팬분들하고 그냥 만나고 만나고 네. 있고요. 이제 곧 저희도 이제 일본에서 앨범을 내고 정식 앨범을 내고 활동할 예정입니다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일단은 저희의 헤어스타일이 파격적이시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 감사합니다. 주시고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가 불어를 공부할 때까지는 아직 프랑스까지는 무리일 것 같아요. 그냥 불러주신다고요? 어슬픈 네. 네, 봉주르. 저희가 이번 앨범으로는 한 50%? 절반은 온것 같아요. 여기 최종 목표는? 네. 최종 목표는 바로 많은 대중들이 저희를 알고 저희가 또 신인상을 받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. 음악 차트 1위도요. 저희 틴탑 무한한 가능성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이번 슈퍼랩으로 더 많은 활동하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더 색다른 모습 많이 보여드리면서 새롭게 찾아가는 틴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직 아기티가 나지만 이제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찾아뵐 거고요. 또 저희가 틴탑만의 포스를 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사로잡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